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말하고 마쳐야 될것 같은데, 다섯 번째 썰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그 내채공, 그러니까 내일 배움 채용 공제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2년 주권부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재방송에 내채공을 경험하신 분들이 회사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칼같이 퇴사를 했어요. 그 재방송에 이제 내채공 후기를 남기셨던 분들이 다 회사 욕을 하고, 네,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난맨 처음에 한 분만 얘기만 듣고, 에이, 좋은 회사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아니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까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오늘 도라르방님도 힘들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조소 기업들이 내채공을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에서도 경험자분이 후기를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옛날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격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내채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청년한테 내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청년이라 붙었죠. 그게 청년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나이에 조건이 있죠. 그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내의 채용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정규직을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 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아요. 제도를 까는 게 아닙니다. 도라방도 인정하시죠?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정말 좋아요.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 내일청구제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조소를 꺼져 하기 때문이죠. 이건 청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조소회사가 이상한 거죠. 그냥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발로 조소를 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내일 채용 공제도 돈 얼마 얹어줄 테니까 가면 2년 버티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받는 보수 플러스 나라에서 해주는 이제 지원금, 회사에서 내는 부담금, 내가 내는 이제 납입금 포함해가지고 2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로 법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60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200만 원. 그러니까 300, 300, 600. 본인보다 300? 정부에서 300, 회사 600. 그전에는 본인부담 300, 정부 900, 회사 부담 400. 1600이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해도 안 들어가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렇게라도 가라는 거죠. 돈을 얹어줄 테니까 가라. 나라에서 이거 되고 2년 버티면 너 줄게. 돈 준다니까? 회사에서 일하면 돈 받고, 나라에서 돈 받고, 얼마나 좋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도가 생기니까 많은 청년분들, 사회초년생분들도 그래도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버티기만 하면 나라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가보자. 라고 해서 이 제도 하나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제도를 조소기업들이 악용한다는 거죠. 악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악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정규직 급여보다 상당히 다운시켜서 급여를 책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내체공을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월급보다 훨씬 더 까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도라르방님이 겪고 계신 부분이니까 잘 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까라고 준게 아니거든요. 까라고 준게 아니에요. 원래 줄돈 줘가면서 저거 하라고 준 거예요. 원래 줄 돈은 줘야 돼요. 돈을 까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든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조서는 깐다는 거예요. 자기도 입맛에 맞게 제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아마 나라에서도 이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조서에서 보니까 원래 기존에 줘야 되는 돈보다 다 작게 주는 거예요. 도라르방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방송에 내치공에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사람 4명 정도 돼요. 4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라르방님까지 포함시키면 5명인 거예요. 네, 웃기고 하는 말이 야, 너 때문에 나라에서 돈 받는 거 알지? 아,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야, 너나 때문에 회사에서 돈 받는 거 알고 있지? 어? 나한테 잘하라고. 나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하고, 나라에 돈까지 받는 거야. 어? 나같이 좋은 사장을 둔걸 영광을 하라, 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생색 엄청 내요. 생색을. 그 자기들이 인심 쓴다는 걸. 강조합니다. 인심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냥. 워낙에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써가지고 오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내체공증도 써주는 거라고. 감사하게 여겨라. 그리고 월급에 불만 갖지 말아라. 항상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에 불만 갖지 마라. 나라에서 어차피 돈 나오지 않냐? 그돈 합치면 웬만한 동년배들 월급보다 네가 더 많다. 뭘 그렇게까지 억울해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년의 기간 동안 무지하게 불려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오래 하지, 2년만 하고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대. 약간 군대랑 똑같은 거야, 군대. 군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랑 비슷한 거예요. 딱그 기간만 채우고 어차피 나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무지하게 부려먹자. 돈좀 뽑아버리자. 이상하게 이 내체공을 겪은 사람들은 다 겪었어, 그냥. 다 겪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르면 나와야 되고, 빨간날 때 튀어 나와야 되고. 군대를 재입대하는 기분이라고 하죠. 군대를 재입대하는 기분. 차라리 군대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부려먹어도 억울하다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죄송한데 저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사회 첫 시작이니까 보통 내체공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것저것 다 겪은 사람이 내체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려고 하는 사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는 사람들. 겁이 많은, 나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거역을 못해요. 거역을 못합니다. 왠지 반항하면 내 채공 안 해줄까봐 겁나요. 하르방님 힘내십시오. 안 해줄까봐 굉장히 겁납니다. 나한테 뭔 짓을 할까봐. 아유, 그린드님 감사합니다. 2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불려먹어. 어차피 얘 2년 동안, 얘 기한 정해져 있어. 얘 2년 것만 하고 분명히 나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2년 동안 정말 쇠가 빠지도록 불려먹는다. 본전을 뽑는다. 아유, 그린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을 털어서라도 부려먹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충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칼퇴근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떤 분은요. 칼퇴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빨간 날 출근한 적도 많고. 잔업수당 같은 거안 주고요. 잔업수당 왜안 주냐고 물어보면, 야, 너 어차피 나한테 돈 주잖아. 그돈 주면,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받는데, 굳이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돼? 아, 나라에 주는 돈이 그 잔업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통을 쳐버려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 나라, 그, 마인드가 그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자기가 주는 돈이라고 굉장히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도 말, 이런 합리화도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가 없습니다, 진짜. 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린드님. 참. 아,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자, 온갖 갈굼과 언어폭력. 그리고 터스에 시달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일부러 약간 대놓고, 네, 대놓고, 아예 저격하다시피 갈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더라도, 오래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욕은 기본이고 부모욕까지 하고 나를 일을 가르치려고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얘를 좀 갈굴까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직원으로 좀잘 다뤄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라인으로 못 넣게 하려고 어차피 너희랑 우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선을 그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도라르방도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머물기보다 딱 2년만 하고 나가게 되고, 자, 이거 조소로 바꿀게요. 조소기업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2년만 이시킬 사람, 이시킬 새로운 내채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채공이 목적이랑 너무 달라버리는 거지. 뭐냐 하면 내채공은 그거예요. 여기 돈줄 테니까 여기서 제우 잘 받고 오래 일하는 겁니다. 오래. 네. 참고 오래 근무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직원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2년만 하고.
정부 치고 오래 다니라는 의미에서 돈 얹어주고 이 제도를 만든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2년만 하고 그냥 거쳐가는 것이죠. 회사도 그걸 아니까 그냥 2년만, 2년 동안 어떻게든 있어야 되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있어야 되니까 2년 동안 부려먹을 만큼 엄청 부려먹자. 돈 뽑아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뽑아먹자. 그래놓고 2년 딱 지나면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사람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는 거야. 버티면 버티면 자르지도 못하는 거야. 뭐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내체공인의 회사를 뭐 비난한다거나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오긴 해요. 방송을 하다 보면 내체공 단련이 회사치고 멀쩡한 회사도 본 적이 없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직 못 봤어요. 물론 좋은 경험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내체공하고 나서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뭐 돈, 나라에 돈도 받고 나는 정말 좋은 경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의 방송,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중소는 거르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2년 버티고 더 좋은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중견에 들어가야 할까요? 2년 존버하면 경력 인정은 될까요? 그래서 난 이게 좀 내치공을 이제 하는 좀 중소기업이 좀 변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물론 일을 못할 수도 있겠죠. 못할 수도 있는데 왜 2년만 하고 사람들이 나갈까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붙어 있게 만들어야죠. 아무튼 이건 좀 조소기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조소기업이. 회사도 좀 젊은 피를 많이 수혈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장이 많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건 조소기업이 좀 변해야 됩니다. 뭐 조소기업이 변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뭐 젊은 직원이 내치공을 달고 오더라도 좀 반갑게 맞이해주고 좀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못하더라도 좀 욕하지 말고 설명하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치공 들어온 직원도 좋고 내치공을 받는 회사도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